들리시나요? 예. 반갑습니다. 이와이드 남정국입니다. 사실은 그 발표 준비를 하면서 부산이지 그래서 그 한국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보통 우리 국내 아켓 그냥 텍스트를 가지고 읽는 방식이 많아서 그래서 썼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이 주로 다 PPT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 학회는 대부분 다 PPT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는 형식인데 그래서 PPT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드립니다. 급하게 이렇게 지도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중해 지도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주인공이죠. 이븐 주바이르. 이븐 주바이르는 12세기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븐 주바이르가 살았던 12세기 후반 지중해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뭐 사실은 그 김정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듯이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이 기독교와 뭐 크게 보면 세 문명권인데요. 우리 그 이슬람권 그리고 로만 카톨릭인 서유럽 세계 그리고 비잔티움 세계. 근데 뭐 전체적으로 비잔티움 세계와 서유럽 로만 카톨릭은 기독교 세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는 로만 카톨릭이지만 그 속에는 또 한편 비잔티움 제국도 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슬람이 성립하면서 오늘날까지 지중해를 이해하는 가장 큰 구도가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상업관계, 중세 말 상업관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관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상업은 결국에는 또 다른 측면의 관계인 예를 들면 뭐 군사적인 관계, 정치, 외교, 문화 여러 측면의 관계가 상업관계를 또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업만 연구해서는 이 지중해 교류의 어떤 전체적인 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의 역사는 아마 편견. 가장 큰 편견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유럽 중심적인 편견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에 대한 어떤 약간의 혐오 내지는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중해의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지중해 역사는 주로 중세 지중해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뭐 20세기 초반 아주 유명한 비렌네의 생각이었죠. 이슬람이 지중해로 진출하게 되면서 지중해를 통한 교역이 중단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1453년 오스만이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린 이 사건도 지중해 교역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지중해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오는 향신료 수입이 막혔고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오르고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가 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양으로 진출했다. 이런 주장들은 결국에 이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그래서 두 견해 다 사실은 지금은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근데 이런 거시적인 담론 외에 관계의 역사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와 또는 입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아까 김정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변하더라고요. 초기에는 아마 갈등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해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콤비벤시아, 즉 갈등보다는 화합의 요소들이 있었다. 제가 봤을 때 국내 대중적인 차원도 그렇고 학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흐름은
이 컨비벤시아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약간 지금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뭐 유럽사를 하다 보면 약간 늦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최근에도 오히려 결국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컨비벤시아라는 표층에 있는데 그쪽 밑에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이 서로의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 잠재해 있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뭐 컨비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게 이베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섬입니다. 근데 결국에 1492년 무슬림 다 쫓아냈고요. 그리고 13세기죠. 프리드리히 2세는 결국 무슬림들 다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었죠. 아예 속아가지고 남부 이탈리아 루체테로 강제 이주시킨, 우리 역사에서, 중세 역사에서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는 End of Muslims in Sicilia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근에는 좀 그 연구자들이 갈등을, 뭐 저희 지도교수도, 파리 지도교수도 갈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역사도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그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다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2세기는 아주 그런 점에 적합한 시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갈등이 아주 증폭됐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십자군 시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의 어떤 갈등이 증폭돼서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 시기 제가 이븐 주바이르를 특히 중심인물로 잡았던 이유가 주바이르가 3차 십자군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직전에 그 전장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상호 갈등이 증폭됐던 시기가 서로의 상호관계를 더 잘 엿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세기 후반을 이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뭐 잠깐 주바이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설명, 여기 보이시죠?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사실 11세기 레콘키스타, 기독교 세력들이 남하를 하죠. 그래서 다시 그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주바이르가 여행을 떠날 당시만 해도 이베리아 반도에서 어떤 무슬림 땅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분 주바이르는 이 기독교와 싸움의 한 복판에 있었던, 전쟁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출신의 무슬림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런 어떤 인식이 이 사람의 순례 연기에 자세히 나타날 거라는, 그건 뭐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출신인데요. 1183년에 순례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군이 불러서, 관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 지식인이었고 관리였는데요. 더욱 중요한 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신심이 강했던 사람. 근데 주군이 불러가지고, 이 주군이 조금 짓궂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종교적인 금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주바이르에게 8잔인가 강제로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래서 너 안 먹으면 죽는다. 안 먹고 죽을지, 교리를 어기고 죄를 지을지 고민하다가도 살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군이 저 사람 성격도 아는데 짓궂게 장난을 친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조금 그 부담이 되고 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 그 잔에다가 뭐 여덟
여덟 번의 금화를 얹어줍니다. 그래서 주바이너는 그 돈을 가지고 내 죄를, 즉 포도주를 먹은 죄를 씻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메카하고 메디나 순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걸렸습니다. 2년 걸려서 그 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바로 순례기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순례를 더 가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번의 순례 여행했죠. 그 세 번 모두를 여행기를 남긴 게 아니라 나중에 첫 번째 순례 여행기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 순례 여행기는 뭐 보통 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라고 그러죠. 하지. 그 성지 순례를 하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랍어로. 그래서 이 하지에 대한 가장 스탠다드하고 모범이 되는 그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바투타도 주바인의 순례기를 굉장히 참조하고 여행기를 썼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 주바인의 여행기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세계에서 순례 여행기의 어떤 표본이 되었습니다. 잘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동시대의 기독교 순례 여행기하고 비교해보면 조금은 지식이니 나름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바이르만을 통해서 이 12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이베리아 반도의 출신의 무슬림이었고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 종교적이었던 편견 이런 것들이 여행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마르폴로는 상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종교적인 얘기를 덜 했다면 이 주바이르는 주로 기독교 세계에서 잡혀있는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슬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들, 뭐 예컨대 동시대의 다른 여행기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어떤 보충 사료가 되는 것은 서유럽 세계 주로 이탈리아 상인들이 남긴 상업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한 관계는 상호 인식 그리고 상호 대우, 어떻게 보면 콤비벤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네요. 들고 있으면 안되겠네. 죄송합니다. 그 상업 관계 부분에서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들었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사료를 종합해서 12세기 주바이르가 여행했던 시기 두 세계 사이의 관계를 단면적으로 살펴보는 게 제 글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좀 특이하다기보다도 제가 이분 주바이르의 어떤 여행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목에 제가 기독교 선박에 승선한 이슬람 순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라나다에서 세우토에서 물론 이제 지브롤타를 넘어서 헤엄쳐서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지브롤타 해협을 넘을 때는 이슬람 선박을 탔을 것 같아요. 작은 어떤.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만 빼면 첫 항해 출발지는 세우타입니다. 근데 세우타는 당시 이슬람 땅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제노바 선박을 탑니다. 제노바 선박을 타고 사르데냐, 그 다음에 시칠리아, 뭐 크레타 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까지 갑니다. 제노바 선박을 타고 한 달 동안 사실은 기독교 선박에서 기독교인들과 소수의 아랍인들, 아랍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슬림들. 굉장히 전쟁 상황인데 그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여기 보시면 메카 메디나를 물론 홍해를 넘어갈 때는 아마 당연히 무슬림 선박을 탔겠죠. 저쪽 땅 자체가 다 무슬림 땅이었으니까. 근데 메카 메디나를 순례하고 나서 위로 알레포를 거쳐서 다마스커스 그 다음에 아크레로 옵니다. 근데 저기 아크레는 당시 기독교 땅입니다. 예루살렘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저기에서 또 큰 범선을 타는데요. 어떤 범선을 탔을까요? 당연히 기독교 범선, 제노바 범선을 탑니다. 그래서 제노바 범선을 타고 이번에는 시칠리아까지 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날짜 보시면 10월 18일에 1184년 10월 18일에 아크리앙에서 제노바 선박에 승선해서 12월 8일날 메시나 항구 근처까지 왔는데 난파를 합니다. 죽을 뻔했죠. 두 달간 마찬가지로 기독교 선박을 타고 오거든요. 참 갈 때도 기독교 선박인 제노바 선박, 올 때도 또 제노바 선박 난파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시칠리아 왕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칠리아 메시나에서 빨리르모까지 쭉 이렇게 작은 배들을 타고, 다 기독교 선박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배들을 타고 몇 개의 항구를 거쳐서 이때는 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경도 하고 거기에 무슬림 고인 관리도 만나서 뭐 당시 상황도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선박을 타고 고향인 이베리아 반도로 가는데요. 이 마지막 선박도 제노바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12세기 후반에 이베리아 반도의 무슬림이 메카 메디나 순례를 하기 위해서 무슬림 선박이 아니라 기독교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주바이르라면 당연히 무슬림 선박을 원했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이 주바이르 여행기 속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스페셜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어쩔 수 없이 제노바 선박 타야 돼. 이게 정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기독교 선박을 탈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선박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바이르는 자신의 순례 여행기에서 기독교 선박을 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나 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하면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12세기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즉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갈등이 가장 첨예했던 시절에 순례자나 상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사협정, 상호간의 보호, 안전한 어떤 최소한 수송 또는 상업거래, 순례 이 정도는 서로의 안전보장을 해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중단 없는 교역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바이르 여행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전쟁 중에도 교역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는데요. 물론 그 지중해 역사에서 십자군 역사가 한 200년 됩니다.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까지 200년 되는데 이 200년의 역사를 갈등 또는 전쟁이라는 이 각도에서만 바라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뭐 이건 누구나 요즘 지중해 전공자들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전쟁이 한창일 때 갈등이 최대로 고조됐을 때는 교역이 중단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바이르가 보시면 그 저쪽 다마스커스에서 아크레 근처를 여행할 때 살라딘과
십자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3차 십자군을 유발시키는 전쟁이었는데요. 전쟁하는데 옆에서 기독교 상인들, 대상들과 그리고 무슬림 대상들이 왔다갔다 해요. 쟤들은 안 건드린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주바이르 자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예외적이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이 순례여행을 떠난 벤자민 튜델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이베리아 반도 유대인인데 주로 북쪽을 통해서 순례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기록에도 전쟁에도 불구하고 교역은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바이르가 분명하게 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교역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른 사료들, 주로 서유럽 세계 이탈리아 상업 도시들이 남긴, 상인들이 남긴 사료들이 이 주바이르가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 12세기 후반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왕국, 오늘날 뭐 시리아 지방이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크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는 사실은 갈등이 아니라 굉장히 빈번하게,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들, 예를 들면 시칠리아 기독교인들이 북아프리카까지 가고, 때로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시칠리아로 오고, 그렇게 교육을 활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13세기 초인가요? 알렉산드리아 시장에 이탈리아 상인들이 3,000명 정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3,000명이라는 건 오늘날 하면 뭐 3만 명 이렇게, 내지는 뭐 10만 명 정도 인구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베네치아 인구가 채 5만에서 10만 사이였다는 걸 가정했을 때 엄청난 인구가, 즉 그 중에 어쨌든 3,000명이 이탈리아 상인이었다는 건 다른 상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 상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12세기 후반 비슷한 시기죠. 베네치아 상인 중에 마이라노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이 마이라노의 어떤 사업 중심지라고 해요. 활동 근거지를 보면 딱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쓰는데요. 그 삼각형이 방금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크레, 또 하나는 어딜까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바이르의 증언, 단편적인 증언, 그리고 투델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탈리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십자군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교역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슬림이 기독교 선박을 이용했다 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12세기 후반 지중해 교역을 즉 수송을 담당했던 선박들은 대체로 기독교 선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세기를 고비로 해서 지중해 어떤 수송은 점차 기독교 선박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 선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무슬림 선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주바이르가 제노바 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해 보면 12세기 후반 아까 그 김정환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중해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뭐 지금은 다른 문제지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각 지형이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에서 뭐 제가 그 작년에 번역 작년인가요? 그 브로델 번역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펠리페 2세 시대 물론 제가 당한 건 아닙니다. 그 1권은 제 은사님이 하시고요. 2권은 저하고 또 제 아내가 했고요. 같이 3권은 아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브로델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16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1권에서는 주로 자연 환경을 다루는데 어떻게 보면 지중해 자연 환경이 결국 지중해는 서로 교류하게 만들을 그 가장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우리 먹거리인 곡물입니다. 지중해에서 밀 생산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좀 있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 그리고 시칠리아, 흑해 쪽입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 곡창지대조차도 항상 풍년이 드는 건 아니었고요. 언제라도 기근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제노바는 아주 원거리에서 곡물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인 흑해까지 가서 베네치아나 제노바 상선들이 곡물을 실어왔거든요. 이게 결국에 지중해는 서로 교역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제가 너무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나요? 예. 그래서 제 조사의 어떤 결론은 두 번째 결론은 중단 없는 교역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서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방금 상업 관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관계는 현지에서 서로 다른 종교인들 간의 어떤 관계죠. 뭐 대우랄까요? 탄압을 하고 억압했는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고 뭐 기본권을 보장했는지 그런 어떤 부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저도 주의를 안 했는데요. 인식이라는 부분과 구체적인 관계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은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즉 주바이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인 또 관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주바이르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때로는 증오 때로는 욕 돼지라고 많이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돼지 더러운 놈들 뭐 이런 그리고 쟤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정말 공격적인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바이르가 여행하면서 즉 기독교 지역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시칠리아 섬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 즉 기독교 왕국입니다. 그 두 개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납니다. 시칠리아 섬에서는 노예로 잡혀온 무슬림들의 어떤 처지를 보고 너무나 슬퍼해요. 어떻게 저 기독교 놈들이 우리 무슬림을 저렇게 학대하고 있을까. 근데 그것만 보면 시칠리아 섬은 공전이 아니라 억압의 섬이죠. 근데 반대로
자신을 구해준 난파에서 구해준 굴리엘모 2세. 이 사람은 또 궁정의 고위 관리들을 상당수 무슬림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주죠. 그리고 무슬림 장인들, 농부들 뭐 아무런 큰 제약 없이 생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시칠리아 섬에서 실제 삶을 영위했던 무슬림들은 생각보다는 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요, 억압받고 노예 상태의 이 무슬림과는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바이르는 시칠리아 섬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대접을 잘 받으니까 이 신심이 약해졌다. 그래서 회교사원 모수께가 버려진 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뭐 놀랍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다면적이었다는 거죠. 즉 무슬림 출신의 노예가 있고 그리고 고위관리가 있고 뭐 여러 층위가 있는데 그 무슬림 내에서의 어떤 다양한 계층 간의 어떤 대우가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레반트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븐 주바이르가 목격한, 목도한 어떤 모습은 시칠리아 섬 상황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생업을 하는 기본적인 어떤 농부나 장인들은 뭐 크게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주바이르는 자신도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꽤 놀라워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기독교 영토에서는 무슬림들이 이 어떤 상황 대우가 괜찮았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 왕국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이슬람 교도들이 괜찮은 대접을 받고 있어서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러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염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바이르는 잠깐 있다가는 순례자일 뿐이었죠. 그래서 주바이르보다는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븐 우사마 뭉키드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철자를 썼네요. 나의 견해, 영어로는 The Contemplation, The Book of Contemp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시적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요. 샤이자르라는 곳의 태수이기도 했던 뭉키드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독교와 전쟁에도 참여하고 또는 평화시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도 유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굉장히 그 카멜레온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실제로 12세기 이 땅, 즉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땅이기도 했고 같이 살아야 하는 이 땅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본 기독교 십자군들은 여러 면에서 열등한 집단이었다. 기본적으로 인식, 이분 주바이르는 기독교인들을 섬멸해야 될 이교도 적이라고 생각한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몽키도도 그런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또 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2세기 이슬람 세계와 기독교 세계의 어떤 여러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슬람 세계가 선진 지역이었고 기독교 세계는 후진 지역이었다는 게 이슬람 사람들의 인식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문키드 이야기 중에 당시 이슬람과 기독교였던 문명 간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쓰이는 건데요. 몽키드가 그
기독교 의사가 처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뭐 다리가 다치고 종기가 나는 사람을 그냥 그 간단히 처리하면 될 거를 그거를 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그런 어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의술이 낮았, 의학 수준이 낮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세기 말부터 12세기까지 기독교 세계 의대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살레르노 의대인데 대학은 만들었는데 공부할 교재가 없으니까 아랍 의서를 수십 권씩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그럼 아마 이 시기 몽키드의 어떤 인식은 사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서유럽 기독교인들의 행동, 프랑크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뭐 좀 웃긴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질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좀 프랑크인들의 의아한 당시에 무슬림의 어떤 관행에 대해서 의아한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가 맺었던 프랑크인들과 맺었던 친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곳이 과연 십자군 전쟁의 한창인 전쟁터였는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한 번은 안티오키아에 사는 프랑크인 친구의 초대를 받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랑크인은 손님을 고려해 돼지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집트 출신의 요즘 시간 셰프죠. 셰프를 불러가지고 이 무슬림 친구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시내를 이렇게 같이 친구, 즉 무슬림과 기독교가 걷는데 한 여인이 그 문키들을 공격합니다. 즉 여인의 아들은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죽은 자기 아들을 잃은 거죠. 그래서 무슬림을 보고 즉 문키들을 보고 공격하고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같이 합세를 하는데 이 초대한 주인이죠. 기독교인이 이 사태를 말리고 친구를 구해줍니다. 또 하나 일화는 더 황당한 건 아니고요. 너무나 예외적인데 이 문키드에 또 다른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친했나 봐요. 아들을 달라고. 문키드에게 내 아들을 주면 너 아들을 데려가서 기독교, 즉 유럽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오겠다. 난감하잖아요. 그런 정말 그 문키드의 기록에 따르면 호의였나 봐요. 너 아들을 내가 친구로 생각하니까 친구의 아들을 유럽 데려가서 공부도 시키고 데려올게. 어떻게 결국에는 뭐 그 우정어린 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 그 전쟁이 한창이었던 이 시리아 땅, 즉 레반트 땅에서 두 종교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키드 자신도 자신의 책 서문에서 신이요, 여기는 알라겠죠. 이 불신의 무리를 벌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예루살렘 왕국이나 시칠리아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피정복민인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을까? 이게 단순히 호의였을까? 아니면 공전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 시칠리아 섬을 노르만족이 장악할 때 결국에는 한 200년 넘게 거기에 무슬림 땅이었죠. 그래서 소수의 정복 노르만족 그리고 다수의 정복민이었던 무슬림 이 구조가 레반트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같이 살려면 소수의 정복자가 다수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공존의 어떤 협상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어떤
인구학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공존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칠리아 섬의 사례도 그렇고요. 뭐 사실은 이쪽 시리아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시칠리아는 영원히 기독교 땅으로 이후에 남아버렸고 이쪽은 또 무슬림 땅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다르지만 시칠리아의 사례만 놓고 봤을 때 시칠리아는 결국에 100년 넘은 노르만족의 지배 끝에 무슬림은 완전히 뭐 청산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비드 자쿱이라는 역사가는 엔드 오브 무슬림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결국에는 공존은 없다. 최종적으로는 기독교화, 최종적으로는 이슬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에서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원하는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키들을 공격한 아들을 잃은 기독교 어머니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당해서 뭐 혼인해서 아이를 낳은 무슬림 여성이 결국에는 남편을 살해한 사건 즉 이런 여성들에게 프랑크인 여성이나 이런 무슬림 여성 강제로 결혼해서 기독교의 애를 낳고 남편을 살해한 이런 여성에게 상대방은 물리쳐야 할 적이자 불신앙의 악마였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실 두 종교권 간의 관계는 우리가 뭐 딱 이렇게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은 작은 결론입니다. 12세기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는 공존과 관용 또는 탄압과 불관용으로 단순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동일 지역에서도 공존과 관용은 탄압과 불관용과 함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신분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결론은 신앙의 시대로 간주되는 십자군 시절에도 교육이 신앙과 종교보다 우선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상인과 순례자들의 통행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와 상인은 타 종교권의 선박을 공포나 큰 두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